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만약 아이돌이 된다면을 가정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지.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즐을 조금 얇게 잡을게요.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궁금한 거 없어요? 없다고 한다. 없나 봐. 평소에 메이크업 많이 안 하니까. 네. 조금 여드름 같은 거 커버할 때 한 번 할 때 다 커버가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근데 이런 커버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피부가 엄청 결이 되게 좋은 편인데 여드름이 있는 친구들은 두껍게 할수록 엄청 두터운 느낌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 여드름 있는 부분만, 입자 자체가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이런 리퀴드 제형의 컨실러들이 있어요. 얇지만 매트하고 커버력이 좀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넓게 얇게 펴서 그 전체적인 부분을 좀 커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조금 양을 덜어서 부분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커버해주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야지 만약에 쿠션 같은 걸로 한 번에 그냥 내가 이걸 커버하겠다 하면은 피부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나눠서 여러 번 조금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파우더를 살짝 할게요. 그냥 앞쪽은 엄청 달듯 말듯하게만 가고 뒤쪽이 조금 더 포인트 될 수 있게 뒤쪽 위주로 섀도우를 먼저 해서 잡아줄게요. 앞머리 쪽을 너무 안 잡는 게 좋은 게 워낙 이제 모가 되게 얇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잔머리래 자연스럽게 잔털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살려주는 게 좋거든요. 이 친구 지금 대칭이 이쪽도 좀 높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 대칭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이 친구 한 이만큼은 깎아내야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앞머리는 최대한 두고 뒤쪽 위주로만 모양을 조금 잡아줄게요. 아이 베이스를 얇게만 깔아서 펴줄게요. 이렇게 조금 밝은 색 아이 베이스를 쓰면은 애교살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부분 너무 경계 생기지 않게 컨실러 브러쉬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풀어서 할게요. 너무 귀엽잖아. 약간 핑크 코랄 톤? 핑크에 더 가까운 톤인데 가볍게만 베이스로 올려줄게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춤추고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바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연기해도 될 것 같아. 연기는 어때요? 좋아요. 이미지가 엄청 깨끗해서 저는 학교물 촬영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보통 아이돌이 요즘 08년생부터 시작을 해서 늦었지 않나. 아닌데? 예전보다 엄청 낮아져서. 근데 고1이면 충분하지 않나? 엄청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문의 캐스팅 문의 같은 거 오면은 솔깃해져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바로 다시 유턴.
아니 아까 MBTI를 물어봤는데 MBTI가 I래요. 근데 엄청난 I더라고. 되게 의외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촬영하려고 DM 보낼 때도 걱정이 되게 많아서 진짜 6개월 걸린 것 같아. 6개월 걸렸죠. 더 걸렸어요? 7월이면 아니 8월이면 딱 더 걸렸구나.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제가 원해가지고 DM을 보냈었는데 지난달에 DM 답장이 왔어요.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너무 웃겼어.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보고 그냥 읽기만 하셔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캡처해서 대표님한테 토스했어. 연락 왔어요. 아, 내가 답장을 안 했구나.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무 놀랬나 봐. 근데 인스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했어. 저도 DM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지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 6개월 고민을 했다. 고등학생이니까 학원 많이 다니겠다. 두 개 정도 다녀. 응? 별로 안 다니네? 수학은 문제 모르는 거 보러 가는 위주고 영어만. 다른 거는 인강으로 이제. 아 지금 인강으로 다니는구나. 근데 학원 안 가면 친구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 집순이라 그랬지. 그래도 요즘은 좀 나가는 편이야. 아 그래요? 축하해요. 그럼 나가면 친구들이랑 뭐해요? 영화 보고 집 가는데. 아 하나만 하고 가는구나. 네. 최근에 영화 뭐 봤어요? 밀수 봤어요. 잠깐 밀수가 언제쯤 나왔지? 밀수 좀 되지 않았나? 저번 주 응? 네 봤는데. 아 잠깐 밀수 누구 나오는 거지? 내가 안 봤나? 김혜수. 아! 수랑 임정하나. 나도 그거 보고 싶어. 저 나중에 꿈은 영화인데. 감독님. 아니 진짜로. 너무 딸처럼. 나중에 감독님 영화 감독님 되시면 연락할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하죠. 근데 호러무비야. 갈 거예요? 아니 해야죠. 조금 일이랑 그 무서워하는 거랑은 다르게 해야 되는 주의랑 공포영화 잘 봐요? 보는데 보고 이제 잘 때 무섭죠. 나 악기 드라마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 지금 아이돌 속눈썹을 붙여볼까요? 다른 취미생활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오타쿠. 오타쿠였어. 애니 보는 거 좋아해요? 네. 요즘 뭐가 재밌나? 뭐 봐요? 저 오래된 거 봐서 원피스 그거 보고 있어요. 와 원피스는 난 진짜 시작하고 엄두가 안 나서 끝까지 보지 못했어. 아직 안 끝나서 보고 있어요. 2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엄청 볼 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줄인 편. 뭘로 봐요? 유튜브로? 왓챠나 그 앱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애니메이션 재밌죠. 조금 근데 본다 하면 반전이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 진짜? 네. 왜 그러지? 안 보게 생길 것 같아 생겨서. 근데 뭔가 애니 본다는 거에 약간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오타쿠라는 단어가 생기면서부터 만화를 본다고 하면은 다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작년에 방학 때 한 다섯 개 정도 계속 타보다가 두 개로 지금 줄여서 피보다 제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반반 그쵸 나는 시간만 있으면 틀어놓고 잠을 안 자더라도 막 눈 빨개질 때까지 보고 막 그래 다음날 맨날 후회하고 나는 찐피 조금 눈에 또렷하게 적기 위해서 점막 안쪽으로만 살짝 채울게요 근데 이렇게 속눈썹 붙여놓으면 무쌍인 친구들 눈매가 또렷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아이돌이니까 아주 얇게만 채울게요 러블리한 느낌을 낼 거라 그냥 눈매 흐름에 맞춰서 라인을 약간 일자로만 뺄게요 언더 속눈썹은 브라운 마스카라로 잡아줄게요. 오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진한 메이크업을 맞아요. 누군가 인생에 첫 진한 메이크업을 해준다는 게 이 모든 게 지금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위에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할게요. 눈 밑에 글리터를 좀 올려볼게요. 저는 글리터를 꼭 이렇게 손등에 깔아가지고 붉은 거를 딱 포인트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조금 작은 거 다시 또 큰 거 이런 식으로 약간 총총 이렇게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런 글리터들은 작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다 믹스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쓱 쓰면은 뭉치는 경우가 되게 좀 있어서 이렇게 알알이 하나하나 언더 쪽 삼각존 음영 살짝 줄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거 같아요. 아, 뒤에 뭐가 더 있어요.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어디 가요? 다른 스튜디오. 아, 진짜? 바쁘네. 우리한테 6개월 고민하고 지금. 다른 데 몇 개월 고민했어요? 거기 한 1년 1년 다른 거 뭐 찍으러 가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놀러오라 해가지고 뭐 지우고 가야 되나? 아니요 스튜디오인데 이런 식의 스튜디오는 아니고 인생 내 것 같은 그런 곳이야 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 네 어, 인생 내 것 나기면 되겠다 그니까요 너무 좋은 타이밍 일부러 잡은 거야? 아니 강남역 올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딱 장소가 그쪽이라 너무 좋네 딱 들면서 사진 찍고 집에 가서 만화 보고 집에 가서 나도 만화 보고 싶다 나는 어렸을 때 나루토랑 블리치 막 이런 거 보고 그랬는데 어, 저도 나루토 봤어요 봤어요? 네 나 그때 끝까지 못 봤어 오빠 따라서 오빠 따라서 그럼 오빠 있는 친구들이 애니를 많이 보더라고 그쵸 근데 아는 동생도 전혀 애니 안 보게 생겼거든 근데 애니를 엄청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뭐냐 애들이 나 우리 오빠 때문에 다 봤다고 오빠 있는 친구들이 만화책도 많이 보고 애니를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아 오빠 한 명? 네 잘해줘요 착한 오빠인가? 아닌가 봐 정색했어 나는 언니만 두 명 있어서 오빠 갖고 싶어 하는데 저 언니 갖고 싶어요 그래야 뭔가 좀 옷을 나눠 입거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것 같죠? 네 안 그래
그래서 오빠 옷 입고 있어서 뭔가 인스타에서는 막 괜찮다 이쁘다 하는데 집에서는 서열 꼴찌 민낯이 다 밝혀져야 된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왜 밝혀져도 예쁜데. 네,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생사 확인 정도만. 오빠 연락 안 해요 잘? 아 집에 있는데. 오빠가 고등학생인가? 아 대학생. 아 대학생. 볼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이번에 미국 가서 샀는데 예쁘더라고. 급하게 샀어.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눈앞에 세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손에 지피도 갖고 정말 이거 이러면서 아 이거는 통을 깨먹어가지고 더러웠어. 약간 광택감 있게 발라서 트러블 있는 부분은 그냥 평소에 쓰는 베이지색 컨실러 아니고 약간 피치나 핑크가 섞여져 있는 컨실러로 잡아주셔야 이게 볼터치 부분은 덜 떠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쓴 거를 한 번 더 눌러서 트러블 있는 데는 커버해주시면 돼요. 앵두 같은 입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 이렇게 인중이 짧아 보이게 위 라인을 좀 올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윗입술을 조금 잡아주고 이거는 중국에서 오신 손님분이 친구가 만들었다고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였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코 끝에 살짝 하이라이트를 주고 콧대도 살짝 여기 앞볼에도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한 아이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하고 예쁜 옷을 입고 마지막 변신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